작년 9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자율규제안 마련을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최종욱 위원님 이거 알고 계세요? 자율규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업계에서 이래 잘 해가지고 자율규제안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후속 조치도 없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준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은행이 이 실명거래 서비스 제공을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그 업소에서 좀 은행을 납득시키는 게 아니, 중요하지 저희도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않을까?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6월 달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즘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요 부분, 좀 확인을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계에서 금융위에서, 권고한 대로 자율규제안 잘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에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에 이제 우리 은행들이라든지 여기가 굉장히 혹시 이게 피해보지 않을까 또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준선 대표님, 지금 금융감독당국의 지침대로 규제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실명계좌 전환인 계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편인데요.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입출금을 막고 변칙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런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소를 오픈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규모 해킹을 당한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에 보호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법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자율규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국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참고인을 모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서 그 결과를 저희 방에 저 종합국감하기 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게 그 참고인인데 한 2분 정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오준선 대표님, 자 제가 볼 때는 이 2분. 블록체인 산업은 생태계를 구성하지 못하면은 아니 생존이 어려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거래소, 채굴 기업, ICO 이와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 거기 ICO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재무장관도 이제 만나보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던데 이 우리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는 해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거래소나 채굴기, ICO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생태계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중에서 가장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는 분야가 현재로는 채굴 산업하고 거래소 쪽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인 중국의 빅맹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17조 원의 회사 가치로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8조 원의 회사 가치로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들한테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ICO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글로벌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텔레그램이 한 1조 7천억의 자금을 모집했고요. 그 다음에 EOS라는 미국 기업이 4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의 라쿠텐이나 라인 같은 큰 기업들도 토큰을 발행하는 IC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그 ICO 남아페 되게 부정적인 나라로 금지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의 기업들 바이낸스나 호비 같은 거래소는 세계 톱 그 거래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립토 펀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 특허수도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 능력하게 가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2013년부터 이제 한 6년, 7년 동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 잘못된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 생태계가 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그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그 인터넷 이상의 큰 혁신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정부가 할 일은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공간을 작은아마라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먹거리인 블록체인 산업을 사행성 투기가 아닌 혁신 산업을 보시고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재보충 질의를 한 걸로 보겠습니다. 예, 1분, 예, 1분. 30초 줄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오준선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정구 위원장님 그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지난해 열풍이었던 투기 과열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민간 자율 규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코인플러그 같은 기업에게는 실명 계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요 선진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자산, 거래소, 채굴기업, ICO 등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로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해외에서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국감까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코인 플러그 건은 알아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그 유용성 또는 그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상통화 취급 업자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꼭 동일시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CO 문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 ICO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그게 갖고 오는 불확실성이 여전함에 비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그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고 명백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해외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ICO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보수적이거나 좀 금지하는 쪽에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양쪽을 최대한 균형 있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